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애기 보고 나왔습니다. 애기 보고 나왔어요. 오늘 혹시 무슨 촬영인지 아세요? 오늘이요? 타이어 뱅크 타이어 갈아준다 해가지고 제가 시즌 한 중반 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가네요. 타이어 교체하신지는 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요. 수명이 다 돼서 지금 딱 갈 때가 됐습니다. 집에 있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아요. 네, 그쵸. 아침에 눈 떠서 애기 보다 보면 그냥 하루 지나가 있더라고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귀엽고 진짜 치명적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나율이가 태어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분유버프 같은 거잖아요. 분유버프요?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율이가 먹는 양이 아빠를 닮아서 상당하거든요.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분유버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분유값 벌어야죠. 이러면 다 죽어! 하려고 또 아니 사기꾼 와우. 타이어 갈아준다 해가지고 진짜 타이어 갈아줘서 감사합니다. 차 들어올린다면 타이어 빼가지고 그다음에 뭐 다시 새로 묶여서 다시 탁 끼면 끝이던데. 자 그러면 오늘 직접 한번 타이어를 네. 제가요? 네 맞습니다. 내가 타이어를 단다고? 아 또 속았네. 그래도 사랑하시죠?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타이어 호텔로 네 엄청 많네요. 네. 타이어도 지금 이민호 선생님 타이어가 205에 55에 16으로 지금 피렐리 타이어를 찾을 거거든요. 205에 55, 16. 네, 피렐리 타이어를 찾을 건데 이거네요. 네, 이거 요런 스 요런 봤죠? 바로 예전에 앞바퀴를 뜨시는 건데 어떤 버튼이거든요. 네. 그냥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. 예, 됐어요. 아, 됐어요? 네, 또 뒤에도 똑같아요. 반대쪽도요? 네. 아. 굶주린 곰 한 마리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튜닝 고라지 튜닝 입을 한 말도 없이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또 속았네. 우와. 그냥 이렇게 하면 쉬운 거라서요. 우와. 네, 직접 한번 가시면서. 누구인가? 와. 네, 내려놓으면. 아 여기 내려. 처음 해보시면. 네. 에이, 처음에는 겁먹어서 잘 못하죠. 문제 생길까봐. 네. 네, 편집. 우와. 이제 바퀴를 이제 작업장을 저희가 다 가져가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. 네. 바람을 일단 다 빼줘야 돼요. 아. 바람을 다 빼줘야 돼서 눌러서 그냥 네. 아.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? 보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. 아, 예. 네. 막간 이용해서. 네. 타이어로 3인차 한번. 네? 왜 그래요? 아, 그러지 맙시다, 우리 진짜. 쏘리! 타이어, 이거 발판이 돌아가는 건데, 이거랑 최대한 맞춘 다음에, 이걸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네. 다 빨리? 다 끼고. 선생님 타이어 얼마예요 하나에? 하나에 한 저희 소비자가로 한 19만 원 잔액이 부족합니다. 19만 원이요? 지금 내기엔 80만 원이네요 거의? 지금 80만 원짜리 알바하고 있어요. 어? 고맙네요 지켜주셔서. 예 선수는 혹시 알바 해본 적 있어요? 야구 말고 알바요? 아 이게 또 다 얘기해야 되나? 이벤트 하면 갑한테 쫙 깔려 있잖아요. 옷 같은 거 싸게 거기서 일하는 것도 해봤고. 무슨 있어요. 다 그런 게 있어요. 뭐 얼마입니다. 이렇게 소리 쳐야 되는. 근데 제 성격과 안 맞잖아요. 그런 소리 치는 것들 사람 많아서. 그래서 열심히 지하 창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만 날랐죠. 야구랑 타이어 교체랑 뭐가 더 쉬운데요?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잠깐 해봤잖아요. 아까 드릴 이거 누르면 편할 것 같아. 진짜 힘들어요.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진짜로
형 차 있어요? 갈아주시기. 했는데 오늘 내가 무조건 바로 갈아주지. 이것까지만 제가 하고 나서 좀 네. 있는 것만 한번 해주세요. 네네네. 네, 그럼 다 마무리 되시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아니, 아닙니다. 보라이! 근데 느낌이 좀 다른가요? 네? 느낌이 좀 달라요? 하여 방송이니까 주행하고 있는데요? 달라요, 달라요. 너무 좋아요. 겨울에 미끄러질 일 없겠어요, 이제. 너무 힘들었습니다. 제가 한 건 몇 가지 없지만 힘써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었어요. 평소에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시구나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. 100점 만점 왜 이렇게 100점? 저는 100점 만점을 생각했을 정도로 신입 기사님들 오시면은 좀 어버버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생각보다 잘해주셔가지고 작업을 수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딸한테요? 딸한테요? 지금 자고 있겠구나 아빠가. 좋은 타이어 끼고 조심히 안전하게 너에게로 가겠다. 푹 자고 있으렴. 타이어뱅크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하죠. 고맙습니다.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먹었으면 쟤 어떡하냐? 이글스 심장. 이게 더 짜증나요. 지금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멘트들이 더 짜증난다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